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7, 8월 달은 이제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 했던 그 이론을 문제를 통해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는 처음 뵈는 분들도 계시네요. 오늘도 아무튼 열심히들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론하고는 좀 다르게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문제풀이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몇 말씀 드리고 수업을 시작을 바로 진행을 할게요. 어제 이경 선생님이 이제 첫 시간에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 저도 봤어요. 아마 뭐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같은 말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이제 이경영 선생님이 이제 강조 드렸던 말씀, 저도 뭐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그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반드시 예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거는 뭐 제가 3월 달에도 아마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예습을 하셔갖고 한번 내용을 좀 나름대로 파악을 좀 하시고, 뭐, 내가 모르는 부분은, 요 부분, 뭐, 내가 아는 부분은 요 부분, 뭐,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그, 이런 시간과 같이, 그냥, 주로 복습을 위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세 시간이 거의 그, 초등학교 시절에 했던 받아쓰기 시간 밖에 안 돼요. 정말 아마 엄청 지루할 것 같아요, 시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강조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식품학에서의 이제, 좀 더 첨언을 해야 될 것들은, 혹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오신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뭐냐면, 이 식품학 문제 보시면은, 예측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책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뭐 참고서에 있는 내용, 뭐 요런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옮겨 적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을 보고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예측으로 답을 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아마 심화 문제 보면은 한두 문제씩 이렇게 첨가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좀 쓰시고